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도이정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ICH E11A의 워킹그룹의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됐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오늘이 공휴일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ICH E11A의 워킹그룹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뭐몇 가지 점들, 그리고 지금 이 11A는 좀 전에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올해 8월 21일에 이제 최종 사인오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CH E11A는 이11 가이드라인에 아까 개정이 2017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그런 개정을 하고 나니 규제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또 파마에 계신 협회나 이렇게 개발자들이 봤을 때 다양한 그간의 소아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소아들에게 불필요한 임상을 더 추가로 하지는 말아야겠다. 뭔가 사이언티픽한 정보를 얻거나 뭐 클리니컬한 베니핏을 주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이런 임상이 없이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하자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하나 있었고, 설명 주신 것처럼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기법들이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심사자들이 경험을 쌓았을 때, 아, 이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많이 의존한다 해야 되나? 아, 그 부분을 인용할 수 있겠다 하는 컨센서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11을 개정함과 동시에, 아, 소아 외삽이라는 이런 개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이런 컨셉 페이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워킹그룹이 이제 모집이 됐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제 저희 식약처에서도 초창기부터 멤버가 들어가 있었고, 제가 세 번째로 들어간 상태였고, 대부분은 ICH에 있는 멤버들은 17년에 있는 원년 멤버가 24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은 다 이제 멤버들이 많이 체인지 되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너는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FDA나 그리고 유럽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약협회도 파운데이션 멤버다 보니까 모두 참여를 해서 레귤레터리 멤버뿐만 아니라 파마에서도 그 각국의 이익을 좀 서로, 이 회의를 매일매일 마치고 나면은 서로 모여서 자기들만의 의견을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을 좀더 대변하겠는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대면 회의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실제로 MFDAS에서도 저 혼자 있었고, 그리고 별도로 제약협회에서 이제 들어오지는 않았고, 아까 노용수 이사님께서도 여기 보면 저희도 이프마에서 두 분이 계셨었는데, 이런 세계 제약협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도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워킹 그룹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FDA에 있는 라파추어가 정말 잘 이끌어 주셨고, 실제로 영어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 FDA에 계신 분들이 회의를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좀뭐 다소 저희가 다 영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도 상세하게 다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정말 작은 의견도 그냥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저희가 좀 빨리빨리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이 워킹 그룹에서는 그런 작은 의견들도 모두 하나하나 다 모든 것들을 전부 올 모든 우리 멤버들이 동의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때까지 논의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드래프트를 만들고 이제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1200개 정도 의견을 들었는데 이 1200개의 모든 의견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토론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수정안을 만든 걸 이번에 이제 사인오프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가이드에 있는 목차를 그냥 따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목차만 잘 써도 서술형에서 50점 맞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선정하는 거에서도 저희가 엄청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 목차를 이제 보시면 이 가이드의 전체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이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목적이 뭔지, 배경이 뭔지, 스콥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요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피디아트릭 익스플레이션의 프레임워크가 뭔지 그리고 그런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데 컨셉이 무엇인지 이 컨셉을 만들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질환이라든지 드럭 파마컬러지 그리고 리스폰스 투 트리트먼트라고 약물이 어떻게 체내에서 유효하고 뭐 안전한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 키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충분히 비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해서 추가적인 컨시더레이션 고려를 하고 이런 토탈리티 오브 에비던스를 이제 고려를 한 이후에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컨셉을 만들고 나면 그 컨셉을 통해서 향후에 이 소아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적응증을 개발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모자라고 어떤 실험이 필요하고 하는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서는 앞서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하신 거라 할 수 있는데 PKPD에 있는 디자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피커시 스터디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싱글암에 있는 컨트롤 스터디를 뭐 그런 이피커시 스터디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대조군과 뭐 이런 임상 시험을 더 많은 자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그런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플랜을 이제 짜게 되고 그것들을 결국 실행하게 되고 이 소아 외삽에 이 그러니까 실행을 한 것이 끝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소아 외삽을 위한 정보로 활용한다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서두에서 조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2017년에 미국도 유럽도 컨셉 페이퍼랑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 외삽에 대해서 그래서 있었고 그리고 소아 외삽의 어떤 자료에 따라서 미국은 뭐 풀 익스플로레이션 그리고 뭐 파셜리 한다 뭐 이런 다른 용어들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FDA 심사자들이 이제 직접 그런 심사나 EMA나 이런 쪽에서 심사자들이 다양한 데이터의 심사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어프로치하는 그런 체계적인 어프로치들을 좀 더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통계 방법이라든지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겠다 용어를 통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피디아트릭 소아 외삽 E11A 가이드라인 자체는 E11R1의 엄브렐러 안에 이제 들어있는 가이드로 총괄 개괄적인 거는 모두 E11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는 소아 외삽이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R1에서 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여기서 가장 큰 대전제가 뭐냐면 질환이 만약에 그 질환이 아주 유사하고 저희가 레퍼런스로 하는 게 뭐 성인일 수도 있고 청소년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성인이거나 또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소아인데 뭐 2세에서 8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타겟이 되는 소아 이런 대상 환자군에 있어서 이런 질환의 특성이 아주 유사하고 그 다음에
약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유효성이나 안전성 부분이 만약에 충분히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제 이런 게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유효하고 안전한 이런 약물 사용에 대한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할까 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질환과 약물과 이런 특성들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얼마나 시밀러한지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데이터 비교 분석하면 향후에 나와 있는 어떤 임상으로서 이제 이 적응증에 이 약물의 이 적응증에 임상 시험이 필요할 건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서 계속 히스토리컬리하게 저희가 심사자에서 저희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유효성 부분은 많은 부분을 성인이나 다른 이제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외삽을 해왔는데 안전성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가이드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이 부분이 심사자로서는 놀라웠던 것이었는데 세이프티조차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면 이 약제에 있는 데이터와 그런 코릴레이션을 잘 밝힌다면 외삽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게 여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심사자나 그리고 파마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소화 자체는 임상시험을 만약에 할 때 만약에 이런 임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3상 임상 했으니 이 적응증에 대해서 소화에 보통 없으면 3상 임상을 하여야 되는 게 그냥 바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아주 소수에 있는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더 얻겠느냐라는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정보를 얻거나 이런 소화가 이런 리스키한 임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얻는 클리니컬한 베네핏이 없다면 이런 임상을 지양하자는 것이 저희 이 가이드의 기본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그러면 충분하게 유사하다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유사하다는 것을 그냥 yes or no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모두 썸을 해보았을 때 그 기법에는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 정도 역치를 지나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레귤레토리 이제에게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아까 거기에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화 의약품이나 적응증 개발에서는 레귤레토리랑 아주 초반에 개발할 때부터 인터랙션을 하고 상담을 받으라는 게 저희 가이드에도 선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합의하면서 코어하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와 타겟 파퓰레이션 간에 있었던 이런 디지즈 질환이나 아니면 드럭 파마컬러지 약물의 특성이나 아니면 리스폰스 트리트먼트로 이 약물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유사성이나 하는 부분은 그냥 한 번에 이번 적응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내 약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열의 약제라든지 다른 질환에서 이 계열이 다른 질환에서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컨티뉴엄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컨티뉴엄이라는 이런 개념 하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항상 저희가 지금 있는 얻어진 나의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항상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얻어야만 하는 정보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겨 1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티뉴엄에 대한 정보가 아실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컨셉에 관련된 것인데 세 가지의 저희가 세 가지의 이제 중요 요소가 있고 디지즈와 그리고 드럭 파머컬러지 그리고 리스폰스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유사하다, 같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좀 더 다르다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의 화살표를 만들었고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제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빔상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리얼월드 데이터라든지 거기에서 얻었던 PK나 도징이나 아니면 이피커시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날리지 갭이나 언서턴티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해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약을 좀 더 시뮬레러티 해서 그런 그 기존에 있는 약을 뭐 이런 내용들을 외삽을 할 수 하기 위한 이런 서포트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인 건지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지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인테그레이션하고 평가한 후에는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렇게 되면 포텐셜리 어떤 스터디 디자인을 하게 될 건지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때 만약에 이런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충분히 많다 뭐 삼상과 준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사실 레스 데이터 리콰이어드 오른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너무 없고 저희가 기존에 개발하는 스킨 정도의 정보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 RCT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다면 정말 그냥 외삽으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으로도 끝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PK 매칭을 하는 노출 PK 매칭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이런 플랜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 플랜을 짜서 나왔던 이런 결과들은 그냥 또다시 반복해서 컨셉에도 이용되게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피겨 2를 보면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프레임워크와 이제 이 가이드에서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컨셉을 개발을 한다. 두 번째는 플랜을 이제 짜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그 플랜을 실행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컨셉을 개발을 하는 거랑 플랜을 짜는 거는 사실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뭔지가 알게 되면 모자라는 데이터를 짜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일치된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실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실행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그런 실행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들이 만약에 얻어지게 되면 서브미션 왼쪽 편으로 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리저트를 가지고 서브미션에서 허가 신청을 하거나 뭐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오른쪽에서 동그라미로 이제 원래는 예전 그림에서는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했을 때 그럼 얘는 언제 끝이 나는 거냐 얘는 그냥 끝도 없이 계속하여야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단절된 것처럼 이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결과들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결과적으로는 제일 위쪽에 가서 디지즈와 드럭 파머컬러지와 리스폰스 트리트먼트에 있는 에비던스를 리뷰하는 부분에 있는 활용되는 데이터로 다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ICH EWG 활동을 하면서 사실 영어는 항상 좀 우리의 벽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페이퍼워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겨 1과 피겨 2의 그림을 제안하라 하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그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틀을 제 틀을 많이 따와가지고 상당히 제가 피겨 2는 애정이 가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예전 이제 저희 EMA에 계신 분이 발표했던 자료 저도 따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컨셉이 뭐냐라는 거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각각이 퍼즐을 이 자료가 나의 약에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내 자료일 수도 있고 남의 자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끌어 모았을 때 알고 있는 건 뭐고,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또 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뭐가 있고, 또 질환이라든지 리스폰스 트리트먼트가 이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같고 다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컨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컨셉에서는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이 질병과 약제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레퍼런스와 타겟 파퓰레이션에 있어서 누가 어떤 팩터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는 그런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저희가 질문들을 여기에 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팩터들을 나중에 컨셉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같이 개발하시면서 질문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같으냐 다르냐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환에 있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너무너무 동일하다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실제로는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다르다 하는 그런 정도를 이제 보여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태 생리학적으로, 병리 생리학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고, 그리고 질환의 정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팩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징후가 같은지, 징후가 유사한 건지,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건지, 이런 징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들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이런 질환에 있어서의 뭐 시비레터 중증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지 같은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지즈의 코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유사하고 같은지 비슷하게 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고 있는 거를 디지즈의 이런 중증도로 간다든지 할 때 바이오마커가 혹시 활용을 되고 있는 건지, 거기서 아웃컴 같은 걸 어떤 걸 엔드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건지, 또 롱텀이나 쇼텀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지, 또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약제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기존 레퍼런스와 타겟에 있어서의 뭐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정보들을 보겠다는 것이고, 또 약제 자체의 파마컬로지에서는 이 약제의 ADM이 원래 어떻게 이제 체내에서 어떤 거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드 오브 액션 같은 메커니즘 오브 액션 같은 것들, PD가 어떻게 지금 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각각의 ADM이나 PD나 MOA에 관련이 될 것 같은 내인성이나 외인성 팩터들, 뭐 소화 같은 경우는 사실 체중과 그 다음에 뭐 체표 면적, 연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성숙되어 있는 정도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P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의 뭐 클리어런스라든지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의 반응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외삽이라 하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기만의 약제에 있는 약제의 특징 아니면 약제가 성인에 있어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동일한 질환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약제, 이 질환에 있어서 어떤 다른 종류의 약제라든지 동일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질환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을 모든 정보들을 이제 다 함께 수집을 해서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서 유사한 점들을 찾아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당연히 질환과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타겟 자체가 프로테인이라든지 어떤 리셉터라고 하고
얘가 질환의 키가 된 거, 이 뭐 타겟이 이 프로테인이 부족한 사람이 이 질환인데 저희는 이 프로테인이 타겟인 이런 약제인 경우에는 질환과의 유사성에서 얘가 당연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즈 익스포저 앤 리스폰스 투 트리트먼트로 얼마나 약물이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이 약물의 반응들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여기서 뭐 발달이라든지 성숙에 관련된 체인지에 따라서 또 뭐 약물이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도 여기에서 함께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동일한 엔드포인트로 이 결과에서 임상시험이 만약에 있었는데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또 클리니컬리 동일한 엔드포인트였냐 아니면은 한쪽은 바이오마커를 사용했고 한쪽은 그냥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사용했었나 또는 뭐 성인에서는 1차 평가 변수였는데 소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차 평가 변수가 1차 평가 변수의 결과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바로 매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을 고려해서 이런 정보들도 다 함께 비교를 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하자. 그리고 그런 수준이 어떤 정도가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에서도 이제 저 별도로 이제 이런 다양한 컨시더레이션이 있었는데 뭐 연령 관련이라든지 퀀터티 세이프티에 있어서의 지금 어베일러블한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온오프 타겟의 이펙트가 어느 정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건지 뭐 연령에 아주 스페시픽하거나 아니면 롱텀 어드버스 이벤트가 이펙트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노출에 따라 가지고 타겟이나 레퍼런스에 따른 반응들이 뭔가 PD 반응들이 다른 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 있고 특별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지 스페시픽한 이런 세이프티 컨선이 있거나 뭐 남아 있는 이런 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후에 포스트 어프루벌에 있는 안전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만약에 뉴 모레큘러 엔터티와 같은 신약 같은 경우 아니면 온오프 타겟 이펙트가 릴레이티드 세이프티 컨선이 있는 경우 아니면 시그니피컨트한 세이프티 파인딩을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좀더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되고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약물, 같은 질환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경우, 또 다른 클래스에 있더라도 동일한 질환에 있는 정보들도 모두 수집하자는 것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에비던스를 인테그레이션하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 갭을 이제 확인을 해낸다면 이제 그거에 따른 결론적으로 플랜을 짜게 됩니다. 이런 컨셉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비던스에 대한 뭐 유사성과 차이점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하여야 되고 그리고 어베일러블한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갭에 대해서 어떠한 게 우리가 뭐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이 언서턴티가 남았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짜게 됩니다. 이런 플랜들에서는 모델링 베이스드 어넬라시스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플랜을 짜게 되고 사실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을 시험에서 포함할 거냐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에서 좀더 빠른 접근을 하려고 하면 청소년을 성인 임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정보를 만약에 얻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2세에서 더 어린 소아에게 들어갈 수 있을 때 정보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어프로치 또한 아주 중요한 거고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ICH에서 MIDD EWG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아마 상세한 정보를 담을 것이다. 저희는 그냥 사실 뭐 선언적인 그런 내용들만 많이 담고 있습니다. 도즈 셀렉션 할 때에도 당연히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마커를 사실 사용하자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고 바이오마커를 사용하게 되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좀 더 적은 환자 수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마커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바이오마커가 반드시 밸리데이션 되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어느 정도의 저스티피케이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이오마커 사용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좀 저스티피케이션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디퍼런스, 엔드포인트 디퍼런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타겟과 이제 이 레퍼런스의 엔드포인트가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차 평가 변수 또는 뭐 2차 평가 변수에 포함되어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걔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 익스포저 매칭을 하든지 PKPD 어프로칭을 하든지 아니면 이피커시 스터디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트레이닝 머트리얼도 만들고 있고 최초의 퍼블릭 컨설테이션 할 때는 공개가 됐었는데 의견이 한 6, 70개 정도 있어서 지금 그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미라라고 아주 이제 그냥 대표적인 TNF-알파 약제였고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이제 블록버스터로 첫 번째 판매를 했던 그런 약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약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만약에 치료제로 있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을 소아에 있는데 성인 임상 결과만 있는 그리고 비임상으로 2세까지의 비임상 결과가 있는 뭐 X라는 특발성 관절염 약을 개발한다고 하였을 때 기존의 질환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PK 매칭 정도의 데이터, 모델링 앤 시뮬레이터 데이터로 이제 이게 외삽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는 ICH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것은 아주 이 소아 적응증이나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를 해서 최소한에 있는 이런 자료로 최대한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자 그런 취지로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들과 기술적과 발전되는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활용해서 의약품을 개발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이제 워킹그룹 멤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저희 멤버들 이제 사진 소개해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